네, 문상 김서방입니다. 저는 가장 유용한 동물이 닭하고 개라고 생각을 하는데, 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. 이제 비가 와서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하니까 닭에 가장 신경 쓰이는 물통이 얼어버릴까 봐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. 물통이 얼어버리면 안 되거든요. 그리고 매일 또 갈아주기도 힘들고요. 겨울엔 닭이 물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자주 안 주셔도 되는데, 얼어버리면 자주 가야 되죠. 그리고 닭이 겨울에는 알을 안 낳습니다. 그런데 따뜻한 물을 먹이면 알을 좀더 낳습니다. 제가 수십 년 동안 닭을 키워와 본 결과 제가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. 물통이 얼지 않게 하려면 제일 간단한 게 이런 그 전기 열선을 사는 거예요. 요건 제가 1m짜리를 샀는데, 이거를 사서 물통에다가 잠궈 놓으면 돼요. 여기하고 여기만 물에 잠기지 않게 띄워 놓고요. 이쪽 부분을 뭐 물통이 크면 좀더 2m짜리를 사셔도 되고, 그렇지 않으면 1m짜리를 사셔서 요만큼만 물통에 이렇게 잠기게만 넣어주시면 돼요. 이게 뜨니까 뭐 돌을 눌러 놓는다거나 어떤 철근 같은 걸 눌러 놓는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요건 좀싼 거고요. 요보다 조금 더 비싼 열선도 있습니다. 그걸 해서 여기가 잠기면 이게 고장이 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큰 물통은 좀긴걸 사시고, 그렇지 않으면 좀 짧은 걸 사셔도 됩니다. 이게 계속 열을 받는다고 뭐 펄펄 끓어서 닭 혓바닥을 댄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요. 그냥 담궈 놓으시면 됩니다. 따뜻한 물을 먹이면 계란을 겨울에도 뭐 여름처럼 낫진 않지만, 그래도 겨울에도 조금 더 많이 낫습니다. 그리고 물을 자주 갈아주지 않아도 되는 수고도 덜 수가 있고요. 얼지 않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훨씬 더 유용하죠. 네, 닭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제가 물을 어떻게 얼지 않게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. 뭐 다들 아는 사실일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한번 해보시면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이라 생각되실 겁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재밌는 농사꾼 문상 김서방이었습니다. 물통에 설치한 것을 안 보여드려도 다들 아시겠죠? 네, 간단하고 쉬운 겁니다. 저는 배고플 때 날계란을 두 개씩, 두번한네 개씩 한꺼번에 먹습니다. 그래서 소금하고 우리 닭이 낳은 알을 한 판씩 가지고 다녀요. 배고플 때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. 날씨가 점점점 추워집니다. 오늘까지 비가 와서 그런지 점점 더 추워지고 있는데, 건강 조심하시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재미있는 농사꾼 문산 김서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